노세미 농원 무편집 3분 영상입니다. 오늘은 2022년 7월 2일 토요일입니다. 날씨는 비 온대라 그런지 엄청 하늘도 맑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뒷동나무 전지를 다 해줬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1년에 몇 번의 나무 다듬기를 해준답니다. 여보, 저 설명 잘해요? 그래서 인증샷은 꼭 찍어놓는 거고요. 소나무서부터 가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직접 애초기로 정원 관리를 해준답니다.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무편집 영상이에요.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랍니다. 여보, 저 설명 잘해요? 지금은 수양나무 이제 뒷동나무 다 전지하고요. 지금은 수양나무 전지를 예쁘게 해주고 있답니다. 가오세미 농원의 주인인 신랑이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건 모랍니다. 와, 엄청도 예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. 이제 요 나무 전지를 할 겁니다. 제가 대기를 하고 있을게요. 요 나무 이제 어떤 나무 할 거예요? 그거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쁘게 정원 관리 해줘서 감사합니다. 여보, 저 영상 찍었어요. 우리 신랑께. 와,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아, 3분이라 그랬는데 3분이 후딱 지나갑니다. 2022년 7월 2일 토요일. 오늘은 전지를 해주고 저는 이렇게 제가 갖고 놓는 꽃들 구경하면서 클레마티스 꽃 좀 보세요. 너무나 예쁘죠? 글라디올루스도 예쁘고 타일리아 꽃도 예쁘게 폈고요. 저는 이제 여기 할미꽃 모종은 제가 다 이렇게 해놓는 거랍니다. 와, 날씨도 좋고요. 와, 이제 와, 할미꽃 모종 씨앗 뿌리게 해서 이렇게 포트에 할 거는 제가 이거 작업이로다가 할 거랍니다. 올해도 할미꽃 모종은, 와, 여기 다할리아 꽃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다할리아 꽃 정원에 한 200개에서 500개 정도 심어 놓으면 실컷 꽃 구경을 합니다. 올해도 할미꽃 모종은, 2,000개에서 5,000개 해 놓을 예정이랍니다. 요거 정원 관리 제가 다 텃밭 농사, 양귀비꽃 예쁘네요. 와, 무편집 영상이랍니다. 다할리아 꽃에 나비가 앉아 있어요. 와, 이렇게 나비가 앉아 있고요. 헐헐. 내가 갖고는 텃밭, 네, 물 갖고 갈게요. 텃밭 농사 이렇게 보면서, 와, 날씨도 좋고 하늘 좀 보세요.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카라꽃 예쁘죠? 무편집 영상 4분 50초로다가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상 끝!